마지막 통화는 어제 오후 5시 30분. 원정대는 곧 이동한다고 했다. 크레바스 공원은 그 잡혀봤고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해안가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 갈림길 근처라 그랬거든. 패트리에트하고 허큘리스 갈림길 근처. 거기서 출발한다 그랬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충전을 위해 캠프를 쳤다면 벌써 연락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 원정대는 매번 출발 전 그리고 도착 후에 좌표와 운행 거리, 이동 상황을 베이스 캠프에 알려주기로 되어 있다. 원정대는 아직 크레바스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종 확인 장소로 구조대를 보내야 한다. 어디대? 패트리어트 5km 앞이라 합니다. 근데 왜 전화 안 했대? 받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 막 뭐라고. 오전 9시 반, 15시간 만에 교신이 됐다. 아무튼 이상 없고요. 패트리어트 5km 앞에 왔고요. 지금 충전이 전혀 안 돼서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수훈 대원이 노트북이 중간에 없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갔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난그이 어떤데도 얘가 지금 난그를 우습게 봤나 봐.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저 요 앞에만 잠깐만 보고 있다 갔는데 그냥 쭉 간 거야 이게 찾으러. 걸어 간 그냥. 거야? 걸어서. 걸어서 혼자서? 예. 그래서 3시간 전에서 안 와가지고 저 동민이하고 성규가 지금 또 찾으러 나섰어요. 아이고 혼자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 나 그 새끼 아주 지도 뭐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가 나갔는데 지금 애들 나간 지가 한 4시간 됐거든요 지금. 김수훈 대원이 노트북을 찾으러 나간 시간은 새벽 1시. 벌써 9시간이 흘렀다. 5시에 따라 나선 강성규 대원마저 소식이 없고 날씨는 더 나빠졌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잘 가야 돼. 바닥이 안 보여. 다 덮였어. 10시 50분. 시작해. 배터리 충전도 반밖에 안 됐다. 너무 멀리 수색에 나섰다간 배터리가 모자라 에코모빌이 멈춰서는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잘못하다간 모두 조난당할 수 있다. 설상가상, 화이트하우스는 점점 짙어진다. 악천후 때문인지 위성 전화가 계속 불통이다. 김수훈 대원이 떠날 때만 해도 날씨가 화창해 우무복도 입지 않았다. 이제 그가 사라진 지 11시간이 넘고 있다. 예, 찾았어요. 아, 좀 천천히 얘기하라. 와, 또 끊겼네. 강성규, 신동민 대원이 수색 4시간 만에 탈진한 김수훈 대원을 찾아냈다. 수민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수민 씨 어디쯤에서 만났어요? 아, 저희가 이제 언덕 올라오기 전쯤에서 저희가 여기서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어 내려갔을 때 그리고 무전이 돼서 한 4시간 후 정도에 만났어요. 김대원은 기어이 노트북을 챙겨왔다. 베이스캠프 바깥에 뒤집어졌다니까.